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지금도 멀리 왔어 우리. 너는 가지 말자. 하지 말라고. 먼저 갈게. 비켜. 야, 사람들이 내가 너 납치한 줄 알겠다. 아니는 갔어. 야, 난 지금 파티하고 싶은데 넌 왜 울어? 오늘 같이 좋은 날 수업 듣고 파티할래? 98등이 할 소리 나. 많이 울었냐? 뭘 이렇게 대놓고 물어. 네가 혹시나 할까봐. 혹시나 하지마. 너한테 기회 아니야. 이건 내 기회야. 대박. 너 차은상 진짜 좋아해? 그렇대? 차은상 김탄이랑 썸 타는 거 전교생이 다 알아. 그렇게 된 데는 네 공이 제일 크고. 내가 이런 얼굴로 보는구나. 어디 가는데? 첫사랑은 안 이루어져.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 나랑 탄이 봐. 야, 사실 그게 무슨 첫사랑이야. 짝사랑이지. 객관적으로 네가 탄이 쫓아다녔잖아.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방 잘 봤습니다. 엄마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엄마, 5시쯤 만나요. 수능 앞둔 고3 불러내놓고 미안한 기색은 그냥 눈길 한번 안 주네. 나 사실 이사장님 아들 아니다. 우리 엄마 따로 있다. 진짜라 치고. 근데 잘 속였는데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는? 떨리나 안 떨리나 실험해본 거야. 근데 떨린다. 너 진짜야? 한 바퀴만 더 돌고 올게. 말일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사람 새로 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나 지금 바빠. 되게 고맙네. 누가? 바쁜데 전화 받아줘서. 왜 전화했는데? 너네 동네 근처인데 나랑 잔치국수 먹으러 전화해줘. 엉망이네. 잔치국수 싫으면. 좋아. 네가 이쪽으로 와. 사거리에서 만나자는 애가 편의점 쪽에서 오냐? 나 편의점 앞에 있었는데. 몰랐네. 나 잠깐 갔다 올 때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잠깐만 있어. 10분? 15분? 나 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줘 좀.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세요. 은상이 몇 시에 들어와요? 은상이 지금 알바 갔는데. 왜 그쪽에서 오냐? 이 동네는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이 산다. 농담할 사이냐 우리가? 왜 그쪽에서 오냐고. 내가 어디서 오든. 네가 어디서 오든 상관없는데 그게 우리 집이면 널 그냥 보낼 자신이 없다. 차은상이 손 안 잡아줘서 많이 엇나갔네. 김탄, 더 엇나가는 거 보고 싶냐? 보고는 싶은데 두근거리는 만남이 있어서 너한테 최선을 다할 시간이 없다 지금. 좀 전에 친구 왔었어. 오토바이 타고 이대구로 찾아오게 하면 어떡해. 6번 가사도우미 딸 비고 언어장애. 왜 다시 왔냐? 네가 기다린 거랑 같은 이유겠지. 아닐걸? 너 다 알았잖아. 우리 엄마 만났잖아. 좀만 더 참아주지. 나 곧 나갈 건데. 하여튼 이놈의 핸드폰들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애들한테 말하고 싶은 말하고 괴롭히고 싶은 괴롭혀. 대신 나랑 우리 엄마 나갈 때까진 다신 찾아오지 마. 누가 뭐래? 할 말 끝났으면 국수 먹으러 가자. 피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나 이제 어떡할 건데. 뭘 어떻게 해 내가. 난 내 상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네 상처를 뭘 어떻게 해. 난 그냥 네가 가서 쓸쓸했고 돌아와서 좋고 네 비밀은 무겁고 그냥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한대? 나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 나한테도 했잖아. 그래서 너한테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국수나 먹자 그러지. 못 놀겠다 너랑. 이게 다 뭐야? 여 후배님들 조공. 타이틀은 축 금상 수상이네. 짱이다. 아 맞다. 뭔데? 최영도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조용히 해. 명수랑 나 둘만 하는 거니까 최영도한테는 절대 안 척하지 마. 내 욕했어? 딱 보니까 내 욕하다 친해졌는데 둘이. 저 얘랑 안 친하거든요.
관계자 외출이 금지거든? 여기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어딨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번아, 다 들린다. 내가 너 방송실 오게 하려고 상탄 건 아닌데. 뭐 알고 만드는 거야? 장르가 뭔데? 뭐 13일에 금요일, 뭐 그런 거? 그런 건 차은상이 좋아하지 않나? 근데 니들 왜 서로 눈도 안 마주쳐? 야, 니들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거든? 들켰으니 그만 가야겠다. 너 근데 왜 온 거냐?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야. 한 시간이면 끝난다며. 이러다 늦겠어. 나를 잡아도 꼭. 왜? 저 여자 예솔이 엄마지? 그래, 한 여사. 근데? 너 저 집구석이 뭐하는 집구석인지 아니? 생소해서 하잖아. 그물 장사가 아니야. 룸사롱 마담이더라, 저 여자. 뭐? 지금 뭐하는 거야? 갑자기 라일이네가 여길 왜 와? 정신 사나우니까 그 입 다물어. 사돈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거야. 집주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거야, 진짜?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첩주제에 이 집 안방 차지하고 앉은 거 라일이네가 알면 참 신달 거야, 그지? 아니, 겁도 없이 회장님 허락도 안 받고 왜 이래, 진짜? 회장님이야 당연히 아시는 거고. 너 타니한테 아무 말 못 들었어? 타니도 알아? 미국 물 먹더니 크긴 컸네. 무식한 지 엄마, 없는 사람 취급할 줄도 알고. 지금 말 다 했어? 오늘 이 자리 타니가 만든 자리야. 나 이제 뭐야? 잘 지내냐? 집 나오니 좋냐? 나 안 보니 좋냐? 내 손 놓으니 좋냐? 나 늦었는데. 너도 얼른 가. 늦으면. 네가 가란다고 내가 말 들을 놈이냐? 그 위험한 횡단보도에 나 혼자 두고 가놓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을 안 주더니 가란 소린 쉽다. 지도 나 보고 싶었으면서. 너 안 보고 싶었거든? 야, 김탄. 또 거짓말 해봐. 너 오늘 집에 오지 마. 이 말 하려고 왔어. 어차피 지금 나왔는데. 엄마가 부를 수도 있어. 그래도 오늘은 절대 집에 오지 마. 무슨 소리야? 간다. 손님들 도착하셨어요. 문 열어요. 정말 이럴 거야? 네 위치가 어떤지 똑똑히 알려주겠다고. 알아들었으면 네 방구석으로 꺼져. 문 열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못 보고 가나 내심 걱정했네. 죄송합니다. 밥 다 먹었으면 내 방 구경 안 할래? 타니 방 가도 돼요? 과일 올려줄게. 최영도가 니네 집에서 봤다던 굉장한 게 뭘까 잠깐 생각했어. 감추는 거 없어. 오히려 내가 다 깠을 때 놀라지나마. 뭘 까는데? 약점. 약점을 알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긴 하지. 그래서 너 오늘 잭팟이야. 나 좀 알아듣게. 저거 미국 집에 있던 거 아니야? 맞아. 싸구려 관광 상품을 뭐하러 1등석을 태워와? 잠깐 앉아봐. 영도가 봤다는 거 뭔지 궁금하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오랜만이네, 너 이런 꼴 보는 거. 나가요! 어디서 빨리 나가란 말이야? 문 닫고 나가. 왜 들어왔어? 아버지가 찾으시면 어쩌려고. 이래서 자식 낳고 사나 보네. 내 손 놓지 마. 나가자. 너 미쳤어? 어딜 나가? 너 왜 이래 타나? 네가 정말 왜 이래? 이건 나? 차은상 어머니 아니세요? 뭐? 잘못 보셨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엄마예요. 제 친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국그룹 김남자 윤자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자 서자입니다. 제 출생이, 제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약혼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너무 기막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하죠. 연락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너 뭐해?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회장님! 잠깐만요. 단이 잘못 없어요. 제가 시켰어요. 엄마 이러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그냥 잠깐 돌아서. 엄마 제발. 빌어. 빨리 빌어 타나. 싫어요. 지금은 안 빌어요. 살아보고요. 살다가 오늘 이 선택이 후회되면 그때 빌게요. 전 후회 안 할 자신 있거든요.
등신 같은 놈. 저 내쫓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엄마는 아버지 여자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어떻게 이래?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그만 울어 엄마. 이러다 병나요. 왜 그랬어? 왜? 넌 이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엄마, 넌 미국 보내놓고 3년을 원이랑 네 아버지 사이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 너 돌아올 때만 기다리면서. 근데 네가 어떻게 이래? 엄마랑 생각이 달라서 정말 미안해요. 어떡해. 괜찮아? 무슨 일인데? 미국에서 네가 그랬지. 나 위험해지면 손잡고 띄워준다고. 한국에서도 유효해? 넌 정말 몰랐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멀쩡한 친형제도 경영권 앞에선 서로 칼 갈아 못 겨눠. 김 사장이랑 탄이 100% 형제의 난 날 거야. 엄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계산을 해야겠어? 어디가!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여동생이란 게 생각보다 피곤한 시추에이션이구만. 김탄이 혼외자식인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냐고! 우리 시스터가 드디어 약혼자 집에 입성을 했구나. 깐죽대지 마. 김탄이 집으로 다 불었어. 약혼 깨겠다면서. 앞으로 어쩔 생각인데? 네 입을 닫게 할 생각이지? 뭐? 이건 부탁 아니고 경고야, 시스터. 넌 앞으로도 김탄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 말이야? 탄인 찬성이 옆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간 것 같네. 그러니까 넌 네 마음이나 정해. 약혼을 깰 건지 말 건지. 여기 어디야? 뭐 하는 거야? 그만 끝나. 여기 누구네 집인데? 명수 작업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뭔 소리야? 나 그냥 알아서 할게. 친구네 갈게.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미국에서 다 했어 너. 이제 안 통해. 네가 나 잡았잖아. 야, 내가 언제? 아, 잡은 게 아니라 안 왔지. 안 잡아. 너 그동안 어디서 잤냐? 아깐 왜 울었어? 너 저번에 새벽부터 최영도랑 왜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 딱 걸린 날. 왜 울었는데? 너 설마 걔네 호텔에서 잤냐? 아, 왜 울었냐고. 왜 자꾸 딴소리야. 쥐는? 말 같은 소리 물어야 대답을 하지. 지구 온난화로 펭귄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대. 뭐? 그래서 울었다고. 되게 슬프지 않냐? 사람 걱정시킬래 진짜? 어차피 못 들어와. 내가 비밀번호 바꿨거든. 다음에 비밀번호 왜 바꿔? 야, 내 누구야? 말소리 살짝 들렸거든. 두 명 이상의 동성은 아니었다. 존말할 때 문 열어. 내가 올게. 이러지 말라니까. 참나. 야, 넌 어떻게 남자를 힘으로 이길 생각을 하냐? 봐, 명수 갔네. 조용하잖아. 알았으니까 너 얼른 풀어. 밤에 누구랑 있었냐고.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다. 너 진짜 집에 안 갈 거야? 안 간다니까. 학교 안 갈 거야? 아침에 학교로 교복 보내달라고 전화하면 돼. 어, 뭐 진동 온다. 야, 뭐 하는 거야? 어떤 새끼가 전화질이야? 너 또 딱 걸렸어. 걸리긴 뭘 걸려.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게 더 수상해. 여보세요.
차현상은 손이 없냐? 왜 차현상 전화 맨날 네가 받아? 맨날 같이 있으니까 용건이나 말해. 전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차현상 SNS 전체 공개 좀 하라고 전해. 계정 폭파하기 전에. 거기 네가 봐서 이룰 자료가 없다. 너랑은 친구냐? 우린 연인이지. 시끄럽고. 너 서자인 거 전체 공개했더라. 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해? 네 머리론 답 안 나오니까 잠이나 자. 야, 너 이거 왜 찍었어? 나 잠깐 없었다고 둘이서 추억 남겼냐? 너 의처증 꿈나무구나? 누군진 몰라도 그 천은 되게 좋지 않겠냐? 관두자. 뭐하냐? 학생이 뭘 하겠냐. 하긴 백등이 생각할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다. 이씨, 답안지 밀려 쓴 거야! 넌 나랑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공부가 되냐? 어?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어떻게 늦었어? 내가 오기 때문에 못 갔다. 딱 걸렸어 니네. 좋은 말로 할 때 지워라. 근데 니들 진짜 사겨? 야. 서로 진술이 다른데. 너 어젯밤에 나 안 왔잖아.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건 이건 또 뭔 소리야. 니들 어제 내 작업실에서 뭐 했어? 안고 다음에 뭐 했는데. 밤도 같이 보내고 등교도 같이 하니까 감회가 새롭냐? 부인? 용기나 보지. 너무 늦어서 미안. 이렇게 잘 웃는 게. 가자. 이거 너무 천상의 종가지야. 지성과 교양이 살아 숨쉬는 교육의 터전에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방송실 먼저 가 있어. 제가 저렇게 나오면 내가 안 놀아줄 수가 없거든. 차현상, 앞으로 네 전화는 네가 좀 받지? 직진. 주먹질은 안 돼. 둘 다. 앞으로 차현상한테 전화하지 마라. 오우, 나 전화 못하게 하려고 온 서울시내 전파도 차단할 기세인데. 우리 그룹 계열사 중에 통신사가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 비켜. 네가 어제 전체 공개한 거 말이야. 그걸 네 입으로 까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데. 아직 안 늦었어. 김은 좀 샜겠지만 아직 애들 모르는 거 같으니까 빨리 까. 안 그래도 그럴라고. 네 말대로 김이 좀 세서 스케일을 좀 키우고 버라이어티하게 가볼까 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다. 사태 수습 힘들 텐데 나까지 보태서 어떡하냐? 수습 안 해. 기꺼이 다 겪을 거야. 네가 잘 알던 나랑 요즘 나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친한 척, 아는 척 하지 마라. 맞아. 해. 보여줄 게 있는데 아직 못 보여주니까. 나와. 너 이제 얘랑 얘기 못해. 나가서 나랑. 그래. 이렇게. 앞으로도 나한테 차현상 괴롭히지 말고. 닥쳐. 서자 주제. 넌 뭐에 놀란 거야? 얘 비밀에 놀란 거야? 따기 때린 거에 놀란 거야? 네 태도에 놀란 거야. 어떻게 니들은 그런 말이 그렇게 쉽니? 이 바닥에서 핏줄은 곧 왕관이니까. 졸부 따위가 논하기엔 주제가 너무 무겁지? 이게 저 따위 기집애랑 나랑 태생부터 다른 점이야. 근데 네가 나랑 약혼을 깨? 네 출생이 그러면 더더욱 내가 맞잖아. 넌 나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거잖아. 미안한데 그래도 난 너 아니야. 따라가게? 응, 간다. 너네 친어머니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희한하잖아. 왜 차한생 엄마로 학부모 회의에 나타나셨을까? 가서 캠핑비 쏘고 돈 자랑하셨잖아. 마치 졸부인 걸 증명하고 싶어 안 달란 것처럼. 우리 엄마한테 관심 갖지 마. 차한상한테도 나한테도. 차현상, 우냐? 대답 안 하면 확 들어간다. 차현상 들어갔어? 2층 가. 너 뭐하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차현상 있어. 특히 너는 3층 가. 야, 나 차현상 은인이거든? 차현상 우리 집에서 두 밤이나 재워줬어. 차현상 너네 집에서 잤어? 그래, 왜? 손 들어봐. 손? 잤어. 야, 너 나 왜 만져? 찬영아!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여기 여자 화장실이야.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남자 화장실 이용할 생각 없냐? 아우 진짜. 너 때문 아니라고 멍충아. 왜 자꾸 울어? 기업인이 주식이니 하는 너의 세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거야?
넌 너나 지키라고 상처 줄 땐 언제고 이젠 네가 나 지키고 싶어? 그래, 왜 어쩔 건데? 누가 말이야, 나한테 시급 없이 보내는 시간은 다 사치라고 하더니 걔가 어떤 남아구랑 교내에서 손을 막 잡고. 그만해라. 야 차은상, 너 내 남친이랑 뭘 그렇게 속닥거려? 뭘 그만해? 나 지금 네 남친한테 협박당했거든. 너 쟤 협박했어? 어, 우리 한몫 단단히 챙기자. 나 잠깐 교무실, 밥 먼저 먹고 있어. 차은상 진짜 대박이다. 이제 윤찬영까지? 야 그냥 헤어져. 뭔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솔직히 윤찬영 먹을 게 있냐, 그깟 비서실장한테.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솔직히 그렇잖아, 네가 아까워. 야 강예솔,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난 나 아까운 적 없어. 너 당장 사과해. 미리 단속하란 얘기야. 너도 차은상한테 뺏기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누구 파운 얘기 나온 거 봐라. 그 누구 얘기가 혹시 내 얘기니? 내가 파혼했다고 누가 그러냐고. 김탄이랑 차은상 손잡고 다니던데? 니네 약혼 파토난 거 아니었어? 니네 집 콩가루 돼서 김탄이 갈아탄 거라고 전교생이 다 떠들어. 우리 집이 어디가 어떻게 콩가루인데? 니네 친아빠랑 엄마 이혼할 때도 니네 엄마가 회사 반 똑 떼서 먹었다며. 이제 다음 타겟은 영도 아빠야? 그게 콩가루지.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넌 대체 내가 뭘 할 줄 알고 이렇게 깝쳐? 뭘 깝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럼 나도 궁금하니까 물어볼까?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니네 엄마 룸사롱 마담인 거 숨겼어? 뭐? 너 진짜야? 룸사롱? 룸사롱이 되는 거. 보나가 묻잖아, 진짜냐고. 야 강예솔, 어이없다 진짜. 그래놓고 비서실장 아들이 뭐가 어째? 이보나,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 어? 무슨 일 있어? 이보나랑 유라엘이 강예솔 사배자 자리에 앉히려나 봐. 뭐해, 앉아. 앉으란 소리 안 들려? 얘 룸사롱식 딸인 거 속이고 지금까지 나댔대. 대박이다. 아직 울기엔 이른데. 네 자리 거기라니까? 이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아까 강예솔이. 넌 가서 공이나 차. 여자들 이래 끼지 말고. 아 배고파. 완전 맛있겠다. 미안한데 좀 비켜줄래? 뭐 하는 거야? 뭘 뭐야? 밥 먹잖아. 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이 자리? 음식이랑 제일 가까운 자리인가? 너 지금 뭐하냐? 아, 몇 번을 말해. 밥 먹잖아, 밥. 룰을 깨시겠다. 내가 만든 룰이니까 내가 깨는 거야. 만든 건 너지만 유지해 온 건 나야. 내 허락도 없이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넌 룰 못 깨. 그 자린 이런 자리야. 어제까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부턴 이럴 수도 있는 자리야. 차은상 미안. 따라와. 대체 왜 그러냐고 니들은. 최영도가 먼저. 걔가 그러는 거 한두 번 봐? 어떻게 참아 거기서. 냄새 맡아봐. 아직도 카레 냄새가. 최영도는 초딩이잖아. 그래도 넌 중딩은 되는 줄 알았다 난. 이게. 너 뭐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나빴던 거 아니라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강예솔이 먼저 나한테 비서실장 아들 뭐 볼 거 있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걔랑 똑같으면 안 됐던 거지. 네가 거기에 화를 냈다는 거 쪽팔렸다는 거 아니야? 너 그동안 나 쪽팔려서 어떻게 사귀었냐?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네가 그런 짓 하면 내가 실망할 거란 생각 안 했어? 넌 실망스러운 나랑 어떻게 사귀었어 지금까지? 내가 왜 그깟 것들 때문에 너한테 실망스러워져야 돼 도대체? 말 참 예쁘게 한다. 가, 보기 싫어, 꺼져!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녀올 필요 없다. 어제부로 넌 내 지붕 밑에 살 자격을 잃었다. 내 집에서 나가. 내 돈 들여 산 거 끌고 지고 못 나가. 넌 좀 후회할 필요가 있어. 교복이랑 신발은 주세요. 나중에 제값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래. 넌 정말 왜 이래. 나가긴 어딜 나가. 저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요. 진짜 우리 탄이 내보내실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옷이 왜 이래? 안 추워? 돈 좀 있냐? 무슨 돈? 나 이러고 쫓겨났어. 택시비 좀 내주라. 쫓겨났다고? 진짜야? 아, 택시비 먼저. 나중에 갚을게.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난 주제에 택시를 타고 왔단 말이야? 아, 아파. 갚는다고. 원래 부모님들 나가라는, 빌면 용서해주겠다는 뜻인 거 몰라? 잘못이 있어야 빌지. 1, 2주야 버티겠지. 그 후론 어쩔 건데? 자수성 갈 거야. 무슨 수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 볼게. 차라리 K-POP 스타를 나가. 아, 노래 잘 못해. 공부는 잘하냐고. 야, 너 효신이 형 전화번호 있지? 효신 선배는 왜? 돈 빌려야지. 넌 어떻게 돈 빌릴 생각부터 하냐?
안녕하세요. 타니, 집 나간 거 알지? 죄송합니다. 됐어. 이번 건 내 잘못이지 네 잘못 아니야. 암튼 우리 타니 지금 어딨니? 너 보러 왔어? 왔지? 왜 대답을 못해? 타니 여기 왔어 안 왔어? 왔어. 왜? 아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오면 너 볼 줄 알았어. 너무 쉽게 말로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왜 다 주먹부터 나가? 일단 타. 타서 얘기해. 넌 계속 가만히 있니? 내 편 안 들어? 제가 갈게요, 사모님. 그럴래? 야, 네가 들어가면 어떡해? 너도 들어와, 얼른. 아우, 애가 역시 똑똑해. 근데 엄마, 내 핸드폰 안 갖고 왔어? 옷은? 그냥 얼어 죽어 아주. 맘에도 없는 소리 한다. 내 여자친구 잘 부탁해, 엄마. 핸드폰 가져가, 옷도! 둘이 투샷이 괜찮네. 전화할게. 너 오늘 보니 되게 잘생겼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냐? 먹을래? 어. 죽을래, 아. 진짜? 엄살 부리지 마. 이유가 먹겠다고 안 했잖아. 아주 틈만 나면. 내가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진도 너무 느린 것 같아. 무슨 진도가 늦어. 손만 안 잡았지, 옥상에서. 우리 그 얘기도 막 하기로 하는 거야?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거지. 어디가? 얼굴 빨개져갖고. 방송실 간다, 왜? 야! 넌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넌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네 전화는 네가 받는 거. 말 걸면 대답해주는 거. 눈 마주치면 인사해주는 거. 이제 알겠다.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내 비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해준 맘도 알겠어. 피하기만 해서 미안.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네. 네 마음 거절이야. 미안하다. 진짜 잘했네. 목소리도 되냐? 안 그래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푸는 게 네 수준이라면 그렇게 해. 거절에 대한 몫이니까 내가 감당할게. 난 이제 너 못 괴롭혀. 마음 아파서. 그래서 너 빼고 다 괴롭힐 거야. 최영도. 남은 20분은 꼭 쉬어라. 하나, 둘, 셋. 친애하는 제국고 학우 여러분, 최영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업에 지친 여러분께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제국그룹 둘째 김탄 학우인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리네요. 여러분이 아는 김탄이 사실은 말씀드리는 순간 왔네요. 내가 기다린 사람. 최영도, 너 이거 징계감이야. 김탄 일이라면 한사코 낚이는구나, 넌. 니네 연애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이 되는 거야. 시끄럽고. 나가. 안나? 네가 하겠다던 복수가 이거야? 놔. 안 놔. 어차피 좀 이따 놔야 하니까 지금은 안 놔. 나 이 잠깐 때문에 이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네가 참아. 그만해, 용도야. 그렇게 부르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열어! 문 열어, 최행도. 열어. 너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내 손에 죽어. 내가 너 말고 괴롭히겠다는 모두 속에 김탄도 포함이었어. 물론 나도 포함이고. 넌 진짜 내 마음이 없으냐? 너는 살아. 이 세상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아우 씨. 짠 졸부들이라. 듣지 마. 상처받지도 말고.